사랑을 찾는 외로운 영혼들이 찾아오는 쉼터. 사랑에 통달한 한 남자와 사랑을 배우고 싶어하는 여자. 이 둘의 기묘한 만남이 있는 연애 인생 리얼리티 쇼. 유영석, 박지선의 촛불과 채찍. 유영석, 박지선의 촛불과 채찍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 제목에 딱 맞게끔 의상까지 갖춰 입고 오셨어요, 두 분 다. 저희. 네. 어떻게요? 아니, 오늘 유영석 씨 같은 경우에는 올 블랙이잖아요. 네. 모자까지 그 니트와 같은 재질. 그렇죠. 이거는 옷은 10년 전에 산 건데 네. 모자는 한 5일 전 네. 에 샀어요. 니트 모자잖아요. 네. 보통은 저 챙 달린 니트 모자는 잘 안 쓰거든요. 비니는 이게 챙이 없는 걸 쓰는데 챙 달린 니트 모자 쓰는 얼굴이 넓어서 그래요. 검정으로 블랙톤을 네. 약간 올 블랙 그렇죠. 바지까지. 좀 섹시한 네. 느낌이고요. 박지선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오늘 너무나 순수한 복장입니다. 네. 학생같이 입었어요. 걸스카웃인 줄 알았어요. 머리까지 양갈래로 해봤네요. 아람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네. 이 뭐 안에 스카프까지 이렇게 네. 걸스카웃처럼 하고 양갈래 머리 이렇게 네. 하셨고. 저는 이제 좀 품위를 지키려고 그래요. 네. 왜냐면 5월 25일 날 엔리움으로 떠나고 밥 먹기로 했거든요. 오, 진짜요? 진짜로요? 네. 정말요? 아, 정말인가요? 정말입니다. 어디서요? 호텔이겠죠. 오, 진짜? 그분이 한국으로 오나요? 엘리움을 입고 나서 와요. 아, 네. 아 진짜로? 근데 밥 한 끼 먹기로 했어요. 저도요. 아, 안 돼, 안 돼. 너무나 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 정말? 예. 야, 그 쿠폰을 팔았거든요. 그 경매 사이트에서. 야, 그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 정말 좋아하는 그 작곡가 아닙니까? 네네네. 예. 특히 유영석 씨 같은 경우도 우와. 영화 음악도 많이 하시고. 네. 최고죠? 최고죠. 네. 얼마 전에 DVD 보다가 좀 울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아, 뭐 서정적이기도 하고. 예. 모든 음악이 거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박지선 씨 같은 경우에도 엘리오무리꾼에 좋아하세요? 예, 이름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분이 뭐 하셨나 알려주시면요 알 수 있어요. 네, 아무래도 세대가 이제 그 그렇죠, 영화를 보기에는 그렇구나. 어리시니까. Love Affair. 시네마 천국. 예, 알죠. Once Upon a Time in America. 미션. 네. 그리고 황야의 무법자인가요? 네, 소경의 맞아. 무법자인가? 황야죠. 무법자 시절. 라라라라 왕왕왕. 우리 사이에 네. 한 30cm 되는 벽이 그냥 빡. 아, 순수하다니까. 네. 보통은 몰라도 아는 척하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 유명한 사람인데 모르는 거 창피한 그렇죠. 거거든. 네. 저런 태도에 많은 남자들이 또 점수를 줍니다. 네. 한편으로는 무식하다고 싫어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점수를 주는 남자들도 있습니다. 후자 쪽의 남자를 만나야죠. 예. 자, 오늘 촛불과 채찍 유영석 씨, 박지선 씨와 함께 첫 번째 사연 살펴보도록 하죠. 네. 네. 나이 먹을 만큼 먹은 고민여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네. 그것이 궁금해요. 제가 몇 해 전 영국으로 유학 갔을 때 일이었어요. 제가 영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영국에 가려던 남자를 만났어요. 한국에서 몇 번의 만남이 있었고 서로 감정적인 애정 교류가 오갔어요. 그분은 먼저 영국으로 가고 난 후에도 제게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도와주겠다. 다 도와주겠다고? 그 남자도 바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저기 심리적으로 제게 모든 것을 다 도와주겠다고 저를 안심시켰어요. 자꾸 정복하려고 그러니까 색칠하려고 근데 문제는 저를 등심시켰어요. 네. 제가 딱 영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문제가 생겼죠. 그는 정신없이 바쁜 사람처럼 행동했고 저에게 너무 큰 부담을 느껴 했어요. 낯선 땅에 와서 의지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라고 생각하니 억울하고 서럽고 힘겨워서 저는 자꾸 그 사람과 연락을 취하며 도움을 청했어요. 결국 그가 하는 말이 한국에 있는 엑스 걸프렌드와 연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커다란 상처를 받고 저는 힘겹게 홀로 유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다른 공부를 위해 저는 캐나다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한국서 준비하던 몇 달간 캐나다에 저와 같은 처지로 미리 가 있는 또 다른 남자가 제게 연락을 취해왔고 적극적인 애정 공세를 취하더군요. 저도 모르게 서서히 그를 심적으로 의지하게 되었고 그 또한 자신이 저의 구세주인 양 나만 따르라는 식으로 대하더군요. 저도 그분의 애정 공세에 적극적으로 따라가줬어요. 그러나 역시 캐나다에 도착함과 동시에 결국 영국 사건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오. 근데 더 웃긴 건 그 역시 예전 여자친구가 한국서 자기를 찾는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순간 저는 이게 과연 뭘까? 과연 뭘까 싶더군요. 남자 나 그런 건가요? 아니 제가 남자를 너무 믿나요? 오, 하셨네요. 예. 야. 그래서 일단 이분이 좀 매력이 있나 봐요. 그러게요. 보내주신 분이 두 번이나 그 어떤 대시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것만으로도. 유희열 씨는 그 사석에서 자기가 한 이 얘기를 네네. 다 책임져요? 아, 다 책임 못 지죠. 그죠? 예, 네, 그럼요. 그 다 책임지면은 위인일 거예요, 위인. 근데 듣는 사람은 그걸 믿잖아. 아, 그렇죠. 믿어요. 네, 대대서도 믿죠. 그렇죠. 사석에서 한 말을 다 책임 못 진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그냥 나중에 밥 한번 먹자 이런 게 약속이 안 지켜진다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시작해서 조금 더 뭐 깊이 더 깊게 들어가면 네. 뭐 어떤 뭐 은밀한 고백 같은 것도 사실은 뭐 만약에 던졌는데 안 지켜지는 그런 고백도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럼요. 네. 그 사람마다 그리고 다 틀린 거더라고. 근데 이게 좀 약간 좀 의외인 게 두 상황이 둘 다 똑같이 지금 안 좋게 지금 얘기가 좀 풀렸어요. 네. 둘 다 한 사람은 영국, 한 사람은 캐나다인데 결국에 가서 만나봤더니 옛날 여자친구가 다시 또 연락이 됐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남자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이미 옛날 여자친구가 아니라 이미 지금 현재 여자친구인데 이 여자분한테 옛날 여자친구가 연락이 됐다 이렇게 잘 얘기한 것 같습니다. 부담이 된 거지 부담이. 야, 뻔하디 뻔한 뻔한 거죠. 만약에 제가 일본에 갔어요. 예. 일본 가기 전에 일본에 오면 내가 진짜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다 해줄게. 일본 가면 또 일본 생활이 있잖아. 그렇죠. 근데 박지선 와가지고 오빠 나 왔어 그러면 처음에는 뭘 하겠지만 그 다음날 또 뭐 뭘 사달라 뭐 측근에 사달라 뭐 회사 달라 이러면 귀찮거든. 가족이 왔어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면 아니 사실은 더 이제 잔인하게 뛰어놀려면 여자친구가 있는 연락이 됐다. 그렇죠. 아니 그 낯선 환경이 사람을 좀 약간 변하게 해요. 변하게 하죠. 낯선 곳에 가서 하면 꿈을 좀 꾸잖아요. 박선 씨도 만약에 어디 해외를 나갔어요. 네. 그럼 뭔가 좀 이렇게 환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있지 않아요? 해외 나간 적 없죠. 연변 갔다 왔어. 아, 예. 예, 요 근래. 거기도 환상 같은 거 없었어요? 거기에 멋진 청년이. 제가 그 북한하고 북쪽하고 네. 좀 안 좋을 때였어요. 그래서 절대 그 숙소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해서 숙소에서 원카드하고 네. 미나토 치고 그랬어요. 원카드라고 원카드 했어요. 원카드. 같이 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요. 저희 개그맨들끼리 같이 갔었거든요. 공연을 하러. 그렇게 모여서 원카드 했다고요? 원카드 했어요. 아, 네. 그냥 보통 좀 무탄 게임도 아니고 손바닥 딱딱 때렸죠. 야, 안 풀리려면 저렇게도 안 풀릴 수가 있군요. 네. 좀 부끄러워집니다. 국제 정세로 인해서 네. 어떤 좀 썸씽이나 로맨스까지 기대를 못. 그러면 지금까지 간직해온 그 어떤 환상 중에 하나. 외국 여행을 간단 말이야. 뭐 이런 거, 이런 거 없었어요? 그거죠 뭐 저는 아직도 환상 가지고 있는 게 미수다의 브로닌 씨도 얘기를 했어요. 네? 굉장히 그 서양에 가면은 그 인형 같은 외모일 수가 있다. 네가. 예. 아 그렇죠. 네. 그럼요. 서양에 그럼요. 가면 독특해 보일 수 있다. 네. 그렇게 그 흑발이 네. 너의 흑발이 충분히 그 남자들을 어떻게 자극시킬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네. 미의 기준이 아무리 달라도 그렇게 혼돈 속에 있을까요? 아니, 그럴 수 있죠. 아니, 그 물어본 거예요, 몰라서. 아, 그렇지. 아니라는 게 아니고 물어본 거야. 네, 그렇습니다. 제가 화냈나요, 지금? 아, 죄송합니다. 아, 저한테 화낼 걸 지금 이용수 씨한테 화낸 그렇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예. 네. 죄송합니다. 예. 그 아무래도 그럼 박선 씨가 이렇게 가면은 네. 말 막 말 걸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 네. 쌍꺼풀 없고 검은 머리를 좋아하니까. 네. 그렇죠. 거기다 중국 인형 같다. 그렇죠. 중국 인형 같죠. 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죠. 한국 사람인데. 아니 예전에 제가 한번 그 모델 장윤주 씨 있잖아요. 네. 장윤주 씨가 사실 쌍꺼풀 없고 그 어떤 전형적인 미인은 아니잖아요. 본인 입으로도 나는 미인은 아니다. 네. 그래서 왜 모델 분들 중에 보면 너무나 미적으로 막 정말 전형적인 미인들이 있는데 장윤주 씨가 이제 같이 좋은 사람이라고 뮤직비디오 찍으러 이태리를 같이 맞다, 갔었어요. 맞다. 정말 난리가 나더라고요. 장윤주 씨를 보더니 너무너무 다들 말을 걸고 그 이태리 남자들이 이탈리아 남자들이. 야 나도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그 대접 받아요. 남자들이 대접을 못 받아서 그렇지. 한국 남자들. 남자들은 대접 못 받아. 대접 못 받아. 나 옛날에 그 프랑스 모델이랑 뮤직비디오 찍었잖아. 꿈에서 본 거리. 아 정말요? 정말로 싱가포르 가서
그 꿈에서 본 걸 전주 때 그 프랑스 모델이 막 이렇게 춤추면서 나오는데 여자 모델이 여자 모델이 딱 오더니 내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아, 원숭이 역할이었나? 아, 뭐, 아, 가수 역할이지. 아, 가수였나요? 아. 근데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더래. 어, 스태프들한테? 네, 그 대한민국의 진짜 유명한 작곡가는 가수라고. 네. 나무 위에. 나무 위에 있는 거. 그래, 내려와서 씬을 찍는데, 네. 숲속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고개를 팍 빼면서 나랑 이렇게 눈이 마주치는 장면이 있어. 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무섭고 막 도망가고 그런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한, 이렇게 탁 나오다가 나를 이렇게 딱 마주쳐서 거기서 사랑이 싹 트는 거지. 와. 옛날엔 뮤직비디오를 진짜 어처구니 없이 만들었구나. 아니, 그때 당시에 인권 뮤직비디오가 있었어요. 아. 인권 영화처럼. 예. 그래서. 근데 못 찍었어요. 그 정도. 왜요? 나와서 내 얼굴을 보면 계속 웃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에 빠진 표정을 해야 되는데, 딱 눈이 마주치니까 계속 웃어, 그 여자가. 와. 아, 이해, 이건 인류를 하면 다 이해할 수 있죠. 아, 예. 그래서 어떻게 참 내 꿈은 세계적이었는데 예. 그건 좀 어렵겠구나. 와, 그 여자분이 되게 그 예의 발랐다고 들었거든요. 뮤지컬 프랑스에. 네. 어, 그분이 되게 예의 바른 분이었다고 그러는데 예. 쉽게 웃지 않을 텐데. 해외에서 인기 없어요, 우리. 한국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인기 없습니다. 네. 예. 전형적인 그 외화 낭비라고 볼 수 있는 케이스였어요. 저런 케이스가. 여기서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지금 그 나이 먹을 만큼 먹은 고민녀 이분한테는 이건 그냥 해프닝은 해프닝으로 여기십시오. 네. 네. 이걸 가지고 더 큰 어떤 상처를 받지 마시고 저 같으면은 그래도 잠깐이나마 두 번의 설레임이 있었잖아요. 그럼요. 그 설레임만으로 네, 만족하시게. 너무 믿지 마세요. 그 말한 만큼 다 믿으면요. 네네. 안 되죠. 그래도 지금까지 어떤 사연보다는 상당히 그 업그레이드 됐네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냥 서른 살 먹도록 연애도 못 해보고 그랬는데 이분은 두 번 뭐가 있었어요? 있었어. 처음으로 대단한 거지 뭐. 발전. 상처도 부럽구나. 고수지 뭐 고수. 연애 고수. 박지현 씨 입이 쭉 나왔어요 지금.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먼저 첫 곡을 유영석 씨의 추천곡. 네, 사라이 아 더 필름의 네네네. 어, 이를테면. 이를테면. 예, 좋다. 원래는 사라 브라이트만의 오직 하나뿐인데. 아, 그래요? 하려고 그랬는데 없다 그래서 네네. 더 필름으로 바꿨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보죠. 싶어서
헤어지길 원했어. 우후에 이른 대명. 박지선, 유영석의 촛불과 책찍. 박지선 씨 노래 나가면서 계속 노래를 이렇게 부르시네요. 네. 참 음악 좋아해요. 그리고 장윤주 씨랑 친하다면서요. 장윤주 씨랑 친하죠. 와. 야, 부럽다. 야. 부러워요? 아, 정말요? 그때가 근데 그 좋은 사람 뮤직비디오 찍을 즈음이요. 네네. 그때도 지금처럼 장윤주 씨가 그렇게 유명했을 때면. 더 유명했죠. 아. 그때가 전성기였죠. 네. 그때 모델로서는 네. 그때는 막 그 외국에서 정말 콜도 막 러브콜 들어오고 아. 최고의 어떤 주가를 올리고 있었을 때였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일반적으로 더 알려주셨고 어떤 그쪽 패션계에서는 그때가 더 모델로서는 최고의 야. 주가를 올리던 때입니다. 그랬죠. 네. 아, 근데 장윤주 씨는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외국 여자분들이요? 네, 한국 여자분들도 좋아하시던데요. 한국 여자분. 네, 매력 있다,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박지선 씨도 여자분들이 그렇게 좋아요. 저요? 네. 진짜 박지선 씨는 여자 팬들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 윤주 씨는 어떤, 오, 저런 몸도 있을 수 있구나. 어떤, 진짜 막, 롤 모델 같은 몸이어서, 네. 그, 워너비로 좋아하는 거면 저는 이제, 공감돼. 많이 비슷한 얘기를 많이 방송에서 하니까 같은 처지고 그러니까 공감대 때문에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불쌍해 하시는 것 같아요. 중간에 한숨. 자, 두 번째 사연 유영석 씨가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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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가 이거 해야겠다. 네. 애태우는 고민남. 인데요. 전 대학생이고 그녀는 같은 학교에 다닙니다.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다 그녀에 고백을 했죠. 근데 그녀의 대답은 시간을 줬으면 해 였습니다. 그 후에 그녀는 휴학을 했고 학교에서는 볼 수 없었어요. 저는 그 후에 그녀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하루에 한 통씩은 보냈던 것 같아요. 처음엔 전화했지만 전화는 꺼져 있을 때가 많더라고요. 제가 메일을 보내면 꼬박꼬박 메일을 읽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전혀 없어요. 제가 메일을 보낼 때 이번에는 꼭 대답해 주겠니 하고 보낸 적도 있어요. 그래도 그녀는 대답이 없었어요. 분명히 메일은 읽었는데 말이죠. 이건 무슨 경우인가요? 좋다 싫다 아무 대답이 없는 그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뭘 이해해요 이거는. 제가 제 돈 띄어먹은 사람한테 문자 메시지를 하루에 한 번씩 이번 달 말에는 가능합니까? 그거 계속 보냈는데 계속 씹혔거든. 1년을. 그냥 이건 보기지. 아니 일단 메일을 읽었는데 왜 답이 없냐잖아요. 근데 이분은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보냈으니까 읽는 거지. 아니 그게 아니에요. 이게 그 확답이 없으니까 아 이게 그 아닌가 보다 생각을 안 하시고 뭔가 지금 피치 못할 사정이 그러니까,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좀 생각하지 말라고. 왜요? 그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죠. 그녀가 지금 휴학을 했대잖아요. 아, 뭐 근데 왜 가정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매일 읽잖아 지금. 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유영석 측과 네. 박지선 측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 박지선 씨. 유영석 씨는 제발 그렇게 좀 생각하지 마라. 네, 이건 끝난 거예요. 끝난 거다. 에헤이 참 그녀가 지금 힘들다니까. 지금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에헤이가 나왔었는데 네, 에헤이. 힘들어 지금. 네. 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유효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참 박지선 씨의 의견을 참 존중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네. 제가 아끼는 그녀이고 네. 계속해서 복도 다주고 싶고 네.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네네. 애태우는 고민나 함께 해드리고 싶은 말은 그만 좀 하십시오. 맞아. 어쩌면은 스팸 메일로 처리될 수도 있어 지금. 아~ 그래도 읽는 걸로 나올 수 있거든요. 확인했다고 나올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 심리라는 거는 보낸 거 그냥 안 읽고 있는 것도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그 툭툭툭툭 처리해가지고 확 삭제하면 읽는 걸로 나오지 않나요? 그게 혹시 저 휴지통에 그냥 버리면 읽은 거로 돼 있는 그거는 기술적인건 모르겠는데 그건 아니에요. 근데 어찌 됐건 간에 저 같으면 읽었건 안 읽었건 간에 네. 이렇게 답이 없으면 저는 애 안 태울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답이 없다 그러면 그리고 왜 이분들 이분들 참 진짜 좋아한 적이 없구나.
아, 진정으로 좋아하면 이게 그렇게 쉽게 안 접혀요, 아니, 마음이. 그렇다고 맨손으로 벽을 칠 수는 없잖아. 그건 알아요. 네. 그 마음은 너무 이제, 이, 네. 그 마음은 너무 이해가 될 텐데, 만약에 저한테, 어떤 제가 선배한테, 이거 뭐, 무슨 경우에요라고 묻는다면, 네. 읽고 답장 안 보낼 수도 있어. 너가 싫다는 뜻이야 라고 얘기해 줄 것 같아. 그럼요. 이건 또 다른 너가 싫다는 뜻일 거야. 라고 냉정하게 잔인하게 얘기해 줄 것 같아. 그 다음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온다면 네. 그건 행복한 일이잖아요. 네네. 네. 근데 하지만 너무나 희망을 갖고 힘들어하지 말아라라고 충고해 줄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랑의 정도도 만약 박지선 씨하고 나하고 사랑의 정도가 누가 크냐. 만약 사랑하는 사이라면 네. 뭐, 두 분 사이에 어, 예. 문자를 보낸 거야. 어제 뭐 했다. 그럼 저쪽에서 이제 답이 오잖아요. 그렇죠. 답이 왔어. 근데 거의 종지를 찍는 답이를 쳐봐요. 이제 살자 뭐 있다. 문자 치고 받고 하다가 그러면 마지막까지 끝까지 안부 인사를 보내는 사람이 더 사랑하는 거거든요. 아, 응? 살자 그러면 너도 살자 이렇게 보냈으면 아 근데 하면서 뭔가가 얘기가 더 나오면 그게 더 사랑하는 거거든. 맞아. 잘자 했으면 끝이 나야 되는데 꼭. 내일은 뭐 이렇게 뭐 이런 게 보낸다든지. 근데 먼저 끊으면은 그건 그 사람 습관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좀 식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매일까지 거의 뭐 그 답장을 계속 안 보낸다는 거는 뭐 이게 슬픈 얘기지만 사랑의 유명한 명언들 너무 많잖아요. 명제들. 네. 근데 그 가운데서 덜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강자래요. 네. 사랑의 둘의 어떤 그 관계를 보자면 덜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위에 있다고. 그렇죠. 네, 그런 얘기가 좀 슬프긴 한데. 그럼 좀 시간을 줬으면 해라고 왜 그랬을까. 아유, 어쩌면은 남자친구하고 이 메일을 같이 볼지도 몰라요. 그러면 다 세상에. 그렇죠. 네. 재미로. 그러면서 헤헤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인기가 있는 여자인데 질투심을 약간 유발시키려고 할 수도 있죠. 저도 몇 번 그랬거든요. 그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본인 입으로 또 얘기를 해주시네요. 아, 근데 박지선 씨와 같은 마음일 때가, 예, 저는 그립습니다. 천연 기념물 같아요? 저는 그리워요. 불타는 마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불덩이가 아직도 가슴 속에 있다는 게 너무 부러워요. 한 번 와요, 유열 씨. 아, 그래요? 그런 게 한 번 올 거야. 유열 씨. 지금 오면 큰일 나는데, 아니, 문제가 생길 거예요, 한 번. 뭐, 난리 날 거야, 한번. 아, 예. 기대하겠습니다. 포털 사이트 한번 그, 첫 번째로 한번 하죠. 자, 이영석 씨. 네. 조만간 뭐 하나 터뜨리려고요. 이영석 씨에 대한 얘기. 자, 박선 씨 여기서 추천곡 한번 들어보죠. 저는요. 네. 2AM 친구들 신곡이 나왔어요. 네, 친구의 고백이라는 곡 나왔거든요. 네. 아까 그 녹음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 친구들을 만났어요. 2AM 네, 분들이요? 2AM 분들을 잘 모르는데 만나서 인사를 하면서 네. 누나가 오늘 추천곡을 트는 날이다. 2AM 노래를 틀게요 했더니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아, 좀 고맙죠. 네. 네. 그런 식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2AM의 친구의 고백. 네. 됐어. 내 맘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지 혼자서 괴로워한지 언제부턴가 네가 울 때마다 너를 울리는 남자가 너무나 미워서 차라리 내가 널 지키는 게 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이제는 내가 널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싶단 생각이 들었어 baby 이제는 내게 와 and be my lady 너무나 오랫동안 지켜봤어 말없이 서서 안타까운 가슴을 숨기며
알고 나밖에 없다며 나 같은 친구를 둔 게 정말 큰 축복이라며 변치 말자고 말을 할 때마다 조금씩 자라나는 내 사랑을 눌러서 차라리 내가 널 지키는 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지만 참았어 너를 잃어버릴까 두려워 하지만 유영석, 박지선의 촛불과 채찍. 네. 오늘은 사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네. 많이 또 함께 못했어요. 예예. 네, 죄송하고요. 아쉬워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사연도 조금 몇 개가 더 있는데 네. 다음에 꼭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연이 굉장히 좀 순수하신데 좀 질퍽한 사연도 많이 보내주세요. 너무 촛불 쪽으로 가잖아요 지금. 아 그렇죠. 채찍도 좀 와주세요. 아, 저... 옛날에 그 깨무는 여자 뭐 이런 사연 봤어요 그런 거. 참 깨물고 뭐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반응이 있었어요. 네. 저도 그런 거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좀 진하고 질퍽한 사연도 거? 좋아요. 그런 거 사실 기본기부터 기본기부터 좀 다지고 해요. 기본을 다져야지 그 있는 거 아닌가? 네. 자 오늘 그러면 마지막 한 곡씩 추천곡을 예. 또 소개를 받아볼게요. 네. 폴의 노래를 골라봤어요. 루시드 폴. 오랜만에 듣죠? 네. 사람들은 즐겁다. 아, 노래 너무 좋죠. 좋죠. 네. 이 노래만 나오면 공연장에서 전 제일 감동적인 순간이 네. 조용히 이 악기 하나에 윤석 씨가 노래를 할 때 다 따라 불러요. 따라 불러요. 조용히 따라 부르는데 이게 따라 부르기 쉬운 노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조도 많이 바뀌고. 가사도 많고. 네. 이게 어떤 후렴 부분이 확실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다 이렇게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 팬들도 수준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수의 수준에 맞춰서 팬들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래서 제 팬들은 다 이제 대법원 쪽에 있고. 아 예. 유영석 씨 곡을 유영석 씨 좋아하시는 팬분들은요 곡이 마음에 안 든다고 좀 고치기도 해요. 본인들이 다시 찍어서 다시 듣습니다. 그 정도로 수준 있는. 아이 전부 뭐 죄 지면 자기가 봐주겠던데 죄를 안 지으니까 내가. 자 박지선 씨의 추천곡. 저는요. 네. 그 레니 크레비치예요. 빰빰빠바바밤 빰빠바바밤 If ain If ain over till it's over 네. 그겁니다. 네. 네. 아, If ain over till it's over 네. If ain over 저 여보 ain이 끝났다. 네. 엊그제 저번 주에요. 신청했다가 안 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틀어야지 했었어요. 그 너무 좋죠. 네. 네. 그 노래. 자 레니 크라베츠 If ain over till it's over 이 노래 듣고 빠른데. 아 그럼요. 야 진짜 어색하다. 자 If ain over till it's over 들으면서 여기서 촛불과 채찍 또 인사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학업에 시간도 좋네. 우리 사랑했었어. 우리 그런 사이였었어. 지금 나를 만나 내 모습을 왜 모르는 건지, 왜 몰라보는지, 왜 그렇게도 까맣게 잊은 건지. 눈을 가리는 마음을 가리는 세상이 모든 사람들은 즐겁다.